소개할 곳은 르메디앙프겐 마이카와 비치 리조트의 피트니스 클럽입니다. 자, 피트니스 클럽 왼쪽은 스파샵입니다. 스파샵과 같은 건물이고요. 입구만 다릅니다. 르메디앙프겐 마이카와 비치 리조트의 피트니스 클럽은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주변은 정원이죠. 그리고 숲입니다. 그래서 뷰가 매우 좋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다양한 운동 기구를 즐길 수 있고요. 또한 고급 자전거를 이용해서 호텔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피트니스 클럽 환경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곳에서는 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자,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요. 미리 예약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닥은 원목 질감을 가진 장판이고요. 자, 왼쪽에는 생수가 있습니다. 타월이 있고요. 자, 안에는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자, 운동 기구 아주 좋습니다. 5성급 브랜드죠. 자,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운동 기구죠. 저기는 상체, 팔, 어깨, 근육 발달시키는 기구죠. 자, 여기도 앉아서 가슴, 팔, 어깨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 기구입니다. 자, 여기 잇몸 이렇게 틀이고요. 자, 요거는 하체, 그렇죠? 허벅지, 장딴지, 힙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 기구입니다. 자, 러닝 머신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고요. 그리고 또 장단자 허벅지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는데요. 뷰가 환상입니다. 바로 앞이 아주 잘 다듬어진 정원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천정도 높아서요. 아주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잇몸 이렇게들이 있고요. 사이클, 자전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역시 브랜드는 매트릭스입니다. 자, 그리고 하체, 상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 저기는 아령이 있죠? 다양한 크기와 중량의 아령이 있고요. 자, 아주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운동 좋아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땀흘리기 좋습니다. 또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고 옆에 스파샵에서 마사지 받으면 또는 스파 프로그램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환경이죠. 삼면이 유리이기 때문에 뷰가 좋습니다.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죠.